삐부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쫀득님은 쫀득 왕자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쫀득입니까? 아직은 왕자는 아니죠. 쫀득님 데이트 코스 짜놓으세요. 제가 결정할게요.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습 우결범 쫀득 재판의 진행을 맡은 차밍조 조민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오킹 검사 입장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피고인 쫀득을 여심을 울린 죄로 기소하게 된 검사 오킹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쫀득이의 진심과 쫀득이에 대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유엘섬 검사 입장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박쫀득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기소를 하게 된 검사 유엘섬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인 변호인 측 풀인 변호인 입장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진실만을 전달하는 진실 변호사 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피고인의 명예를 걸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와나나 변호인 입장해 주십시오. 정숙하세요. 정숙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와나나라고 합니다. 본 피고인의 억울한 심정, 피고인의 명예를 걸고, 피고인의 모든 인생을 걸고 제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 복장의 상태가 어떻게 된지. 넥타이 찼습니다. 그리고 제 옷은 명품 오프 화이트입니다. 아니 저희 검사들 보세요. 얼마나 지금 잘 입고 왔습니까? 한번 일어나 보시죠. 제 조거 팬츠 입었어요. 양말 보시면은 옷이 안 맞습니다. 살이 15kg 가져가지고 저 실례지만 판사님 머리 브릿지는 매직헤드 마술입니까? 그쪽 이거 그 늙어서 엄숙한 법정에서 저거 새치입니다. 새치.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착석하시고요. 자, 오늘 재판을 맡아주실 선바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일동 기립. 반갑습니다. 오늘 공정한 재판을 맡은 선바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랑 저랑 다 몰라요. 그래서 엄청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의 법봉이 정의를 칠 것입니다, 여러분. 아, 지금부터 2020년 6월 20일 트위치 대법원 우결부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0 우결 1호 상습 우결로 인한 여심 강탈 사건의 피고인 쫀득 출석했습니까? 쫀득이를 제가 안 불렀네요.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 피고인 입장하겠습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음흉한 저 표정 보십시오. 아니 풀어주셔야죠 이거. 아니 풀어주셔야죠 이거. 알아서 푸세요. 피고인 출석했습니까? 예, 출석했습니다. 자, 검사는 무슨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재판을 청구했습니까? 피고인 쫀득은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태어난 점을 이유로 다수의 여성 스트리머들에게 사심이 가득한 추파를 던져 심적 혼란을 주고 해당 스트리머뿐만 아니라 그 시청자들에게도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기에 피고인 쫀득을 여심을 울린 죄와 사심 반영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여심을 울린 죄요? 예, 여심을 울린 죄와 사심 반영죄. 피고인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 해당 사건 중 여심을 울린 죄에 대하여 피고인 신문을 허가합니다. 우리 피고인에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추악하고 음험한 사심을 채우기 위해 얼굴을 무기로 여심... 이것도 네가 쓰셨어요. 안 썼다고. 여심을 흔들고 그의 마음을 붕괴시켜 눈물까지 흘리게 한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 뭐 억울합니다. 저는 현재 검사는 쫀득이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을 함으로써 보험 법정에 진실을 흐리고 있습니다. 너 뭐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기각하겠습니다. 지뢰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인정 못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증거 물품을 미리 법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그 네. 증거 물품 바로 틀어주세요. 예. 소원권 그럼 힌트만 일단 줘봐. 소원권? 아. 우결할까? 설마? 누나 누나? 아. 우결을? 어. 대놓고 우결하자고. 바로 다음 영상. 네, 알겠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동안 재밌. 저 눈물 보이십니까? 저게 증거예요. 저희의 우결은 여기서 중득 끝. 중득 씨. 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피고인. 방금 여주가 아니고 피해자의 눈물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제가 강력하게 밀었던 우결 코인이었는데 본인이 하자고 하시고 그냥 바로 커트하셔서 우는 거 보셨습니까? 안 못 보셨어요? 미리아리 구경한 재판장님 한 번만 저한테 변호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가 잘못된 거? 존경하는 재판장님 검사의 변호를 할 발언이 모두 끝나면 네, 변호인에게도 기회를 드리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끝났습니다. 멋있어. 아, 예, 들어가세요. 미아리! 아, 예. 저 말은 거짓말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뭐야? 괜찮아? 괜찮지? 검사 측은 진실이 아닌 말로 피고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이요? 아, 저희가 유혹한다고요? 유혹을... 피고인한테 우결을 한 것처럼 계속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증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네. 아, 네. 변호사님 들어주십시오. 피카츄! 정화석 가! 피카 피카! 개씨발 피카츄! 이게 어떻게 증거 자료죠?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뭐야? 진짜?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못생긴 게 6배입니다. 맞네, 못생긴 게 6배네. 아니, 지금 저는 여기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맞으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에서 잘생겼다 했습니다. 저희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여성을 꼬셨다고 했습니다. 아니, 말이 믿지 못합니다. 저희도 본인이 쓴 걸 읽은 겁니다. 내가 언제 썼어 저거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결은 어떤 걸 줄여서 말은 한 말이죠? 우리 결혼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피고인은 그런 거 잘 알지 못합니다. 피카츄 정강석카 처음부터 우리 결투했어요밖에 생각을 안 한 남자입니다. 여자한테도 정강조카를 날리는 남자 동력밖에 제가 없습니다. 이수 혹시 변호를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결투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 눈물의 의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때려준 겁니다. 뭐였어? 눈이 깨지지도 않았는데 인정하세요. 인정하세요. 정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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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정숙희 변호인 변호를 해주세요. 자꾸 공격을 하지 마시고 변호를 하러 왔기 때문에 다른 죄는 저도 인정합니다. 자 바로 다음 영상. 엄준. 어떻게 말해요? 쫀득이 좋아한다고. 자, 저, 어떻게 말하냐고요? 저거는 예? 여자 스트리머가 46명인데 어떻게 말해요? 아 저거는 저게 어떻게 여심을 안 울린 게 되죠? 방방 봐야죠. 방방봐. 방방 봐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방송을 방송으로 했어? 여심 울리고 사심 채우는데 다 썼지. 제가 무슨 소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할 줄 알고 저희가 증인을 준비했습니다. 네, 증인 출석해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트위치에서 띵지라는 네임을 가진 스트리머입니다. 그리고 쫀득님의 어항성 물고기 중 하나였고요. 어항성 물고기 중 하나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소문에 의하면 쫀득의 어항에는 네. 총 몇 마리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제가 본 것만 46마리였습니다. 본 것만 46마리. 네. 구체적으로 쫀득이에게 본인의 여심을 이렇게 뒤흔듦 당한 구체적인 증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얼굴. 얼굴. 사람의 취향은 다 다르니까. 사람의 취향. 웃지 마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쫀득님과 네. 게임 내기를 했습니다. 메이플 인내의 숲이라는 게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쫀득님은 똥게임 페이커입니다. 그 게임 5분이면 끝내는 걸
저를 봐주신다고 한 시간 넘게 플레이하셨습니다. 한 시간 넘게. 거기에 첫 번째 설렘을 느꼈고 제가 지나듯이 쫀득님한테 10cm 매트리스라는 노래가 듣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그래. 유일섭님 방송에서 저를 보면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트 시그널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다른 여자 스트리머들한테도 똑같이 달달하게 불러주시는 거고 여러 여자 스트리머들에게 물고기 떡밥 주듯 여지를 줬던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악질 죄인을 선처해주지 마세요. 지금 약간 흑화하셨습니다. 인내해서 몇 분 만에 깼어요, 메이플 스토리. 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면 술 드시고 하셨습니까? 이거 사회를 투영합니다 지금. 자, 접수기 접수기. 자 이제 변호인 측 반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야 앉아. 존경하는 저만 믿으십시오. 저만 믿으십시오. 변호사만 믿으십시오. 피고인 정숙하세요. 정숙하십시오. 저만 믿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증인분은 여러 가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자료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다들 보십시오. 반갑지, 코스피.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주십시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증인분 집중해서 보십시오. 지금 보십니까? 증인분이 잘생기셨다고 하신 남자입니다. 취향은 다 틀립니다. 혹시 탈모를 좋아하십니까? 보시면 원형으로 돌았습니다. 원형 탈모란 뜻이거든요. 혹시 원형 탈모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다. 하지만 얼굴이 취향입니다. 얼굴이 취향입니다. 그냥 저런 노란색 황달기 얼굴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또 추악한 거짓말 할까봐 한 가지 준비한 게 있습니다. 피고인 한번 나와주십시오. 아 그냥 저만 믿으십시오. 당신의 무대 꼭 입주하겠습니다. 둘이 좀 더 가까이 붙어주십시오. 제가 구현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정말 얼굴이 취향이라면 절대 웃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만약 웃기게 생겼다면은 웃음을 지으실 것입니다.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약 5초 동안 눈 마주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판장님 이해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좀 더요.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구석 하나 들어갈 자, 정도. 준비되었습니다. 쿠비 변호사. 네. 시작을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쳐주십시오. 어머! 맞습니까? 어? 대판이 맞습니까? 저게 좋아하는 마음이 아닌데 아, 웃었더라면 그게... 부정맥입니다. 뭔 부정맥이에요? 저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여기까지입니다. 네, 뭘 여기까지 있어? 검사 측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 방금 웃으실 때 안기면서 웃었습니다. 아, 제가 주먹으로 쳤습니다. 누가요? 피고인이요? 증인이. 아 증인이 밀면서 증인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치면서 얼굴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정숙하세요. 일단 때려 지금 다 벌써 딴짓합니다. 자 바로 다음 증거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만명 찍으시면 제가 웃겨드릴게요. 에? 선생님 저 2만 5천인데요? 막연한 10만 명 찍고 와. 다른 여성 스트리머들에게 1만이 넘으면 우결을 해준다고 얘기를 해놓고 마기님에게는 10만 찍으면 넌 해주겠다. 이게 어떻게 여심을 안 흔들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왜 마기는 10만이죠? 방송을 열심히 하라. 그런 이제 내포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기님이 10만 명을 달성하면 하실 겁니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겠지요? 그러면 마기님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쫀득이가 우결을 하겠지? 해준다고 했으니까 계속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고 되면 또 까고 애 울리고 존경하죠 회장님. 이게 알이 있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지금 검사 측은 피고인이 물고기 관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종현재 판사님, 어장관리란 어항 속에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없는 거 아닙니다. 피고인 저만 믿으십시오. 제가 증거자를 갖고 왔습니다. 틀어주십시오. 야 이 미친놈. 정숙형 문이었구나. 여기까지만 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물고기는 어장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피고인, 피고인은 물고기입니까? 저 물고기 아닙니다. 저 피고인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습니다. 물고기입니까? 어장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저만 믿고 일단 물고기라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피고인. 제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고기가 맞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이 시간부터 물고기임을 선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증거를 모으기가 쉬웠어요. 자, 증거 영상 들어주세요. 예. 이 특강 만들어졌나? 우리 밤 나는 나와 이불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라보다가 이건
할 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불러준 게 아니라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저만 믿으십시오 피고님. 제가 한 말입니다. 역시 검사측 조용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말 해주세요. 야 박준석 봐봐요. 남산 갈 때까지 내가 100번 찍는다. 야 마젠타님이 100번 찍는다고. 본인 맞으시죠? 박준석 본인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뭘 모르겠네. 이름도 까먹습니다, 저 반장님. 저 물고기입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있습니다. 있나요? 네. 또 없을 그냥 있나요? 말하세요. 저만 믿으십시오. 조경환 재판장님 반론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영상에 출발하겠습니다. 검사 측 노래로 똑같은 레퍼토리로 여성을 꼬신다고 말한 거 확실히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방금 가사 들으셨습니까? Motherfucking. Motherfucking. 나 미쳐. 저희 피고인은 패드립이 섞인. 뭔 소리야 나. 피고인 안 됩니다. 변호인을 믿어주십시오. 아니. 제가 이렇게 변론할 줄 알고 한 분 더 제가 저기 준비를 했습니다. 네. 증인분. 쟤 뭐야? 나와주세요. 저 뭐야? 쟤 뭐야? 마젠타 증인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위치 스트리머 마젠타입니다. 쫀득님과의 결혼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꿈꾸고 있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쫀득이가 직접 본인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런 상황들 설명 가능하십니까? 아 잠깐만요. 쫀득님은 눈물을... 신입 시절부터 저와 합방을 하면서 저를 꼬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방하면서 꼬셨다. 밀당이라고 하나요? 어당 밀당? 어당 밀당. 갈 듯 안 갈 듯한 거리로 저를 괴롭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결을 하자는 저의 장난에 거절을 하지 않고 합방을 하면서 저를 꼬리쳐왔습니다. 계속. 오이, 그렇게 해서 우결을 했습니까? 우결이 아니면 저는 장난질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밥을 먹여주거나 저한테 세리나대를 불러주거나. 존경하는 재판장님. 네. 증인을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증인분 쫀득이가 꼬리를 쳤다 했습니까? 네. 꼬리를 치지 않으면 물고기에 헤엄칠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한 겁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신다고요? 예. 물고기는 꼬리를 흔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는 물고기 생존의 일환으로 꼬리를 쳤다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더 할 말 있으십니까? 더 있습니다. 마더퍼킹 하는 남자예요. 어머님 옆에서도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남자라서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 증인분이 이상합니다. 자 뭐야 본인이 원하는 대답 안 나왔다고 이상하게 지금 아닙니다. 말을 하십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은 피고인이 꼬시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은 항상 하던 대로 패드립과 동료를 내가 행사했을 뿐인데 그거를 착각하신 겁니다. 아 착각하고 네. 혼자 좋아한 거다. 살기 위해 꼬리를 치고 원래 하던 패드립을 하고 몸통 박치기를 하고 했던 것뿐인데 그걸 밀당으로 여기고 모든 걸 착각해서 혼자 망상에 빠졌습니다. 증인은 증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망상이라고 합니다. 혼자 하는 연애 바오십시오. 지금도 랜선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요? 밖을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증인에게 저도 질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젠타 증인 쫀득이가 본인에게 불러줬던 노래 중에 Motherfucking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이거 긍정치 패드립 불효 불효녀 오케이. 맞습니까? 그만 엄마가 보면 괜찮아요 지금 그만 잠시만요. 아니 자 본 법정 지금부터 더 이상 마더퍼킹에 대한 언급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한 번 더 마더퍼킹 할 시 법정 모독죄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들으셨습니까? 마더퍼킹에 대한 언급 그만하시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증인 좀 누가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증인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어디 갔죠? 자, 더 발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피고인 쫀득의 여심을 울린 죄에 대한 신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인터미션 기간을 좀 가진 뒤에 피고인 쫀득의 사심 반영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